pH를 구한다면 얼마가 되죠? pH 2. 그죠?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될 테니까 pH 2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202번이에요. 다음 중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자, 밑줄 치세요. 산화환원 반응. 반응이 아닌 거라 그랬어요. 그죠? 문제가 아주 그냥 꺾고 꺾어야 돼요. 프로판의 연소.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산화환원 반응이죠. 그죠? 연소 반응은 대표적인 산화 반응이니까. 자, 니은번. 착화합물의 형성. 어때요? 착화합물은 일종의 뭐예요? 착화합물 만들 때. 그 중화 반응, 우리 그 뭐라 할까, 루이스 산염기정에 의한 중화 반응에 의해서 착이온을 만들고 그 착이온과 반대 전환을 띤 이온이 결합해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착화합물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일종의 중화 반응이니까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거 두 가지를 대라. 그럼 뭐 하고 뭐예요? 중화 반응과 앙금 생성 반응일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어때요? 니은 번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네요. 일단 본선 진출이에요. 그럼 니은 안 들어가 있는 2번, 4번은 어때요? 예선 탈락이죠. 그죠? 맞아요? 우리 그런 겨를이 없죠. 시험장에 가면. 자, D급번. 물의 전기분해.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 물을 전기분해하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기체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호돈소 물질이 또 출현하거나 또는 사라지거나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리을번. 건전지에서 일어나는 반응. 우리 건전지, 화학전지죠. 그죠? 화학전지는 전기분해와 함께 뭐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반응이에요.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렇죠? 기억나세요? 여기에 화학전지 필기했고 여기에 전기분해 필기했고 요 사이에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 이렇게 써놨었어요. 그죠? 그래놓고 화학전지에 대한 내용들 쭉 정리하고 전기분해에 대한 내용 정리한 것 같아요. 맞죠? 그죠? 자, 그렇게 정리해 나가십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산성비에 의한 대리석의 손상. 얘도 무슨 반응이죠? 중화반응이죠? 그죠? 대리석이 CaCO3예요. 자, 그러면 산성비, 뭐, 그, HCl이라고 합시다. 그죠? HCl과 CaCO3의 반응을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되죠? CaCO3 플러스 EHCl이, 그죠? 어떻게 나와요? CaCl2 플러스 H2O 플러스, 마지막에 뭐나요? CO2. 그렇죠. 자, 실제로 기출문제에 이 CO2를 A라고 해놓고, 이 CO2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이 반응식은 굉장히 유명한 반응식이니까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하고 뭐 골라야 돼요? 니은과 미음. 정답은 3번. 203번입니다. 다음 중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물 1몰내의 산소 원자수. 몇 몰? 1몰. 이산화탄소 1몰내의 탄소 원자수와 산소 원자수의 합? 3몰. 6.0에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야구공? 1몰. 암모늄이온, 양이온 1몰내의 수소 원자수? 4몰. 그죠? 정답은 4번이네요. 그죠? 이렇게 몰수로 환산해가지고 간단하게 문제 풀어나가십니다. 자, XEF2 분자에서 XE 원자 주위의 전자상 수와 그 다음에 분자의 기하학적 구조는 그랬네요. 그죠? XEF2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죠? XEF2는 어떻게 생겼어요? 직선형으로 생겼어요. 그죠? 몇 번이야, 지금? 204번. 자, XE는 18족 원소로서, 그죠? 이런 전자 배치를 가져요. 그죠? 그래놓고 확장되면 여기에 플로린, 여기에 플로린이 이렇게 올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얘는 지금 혼성 오비탈은 어때요, 여러분? sp3. d에요? d2에요? d에요? d. sp3 d의 혼성 오비탈을 갖고 그 다음에 분자 구조는 뭐가 된다? 직선형. 그 다음에 얘 어때요? 전자쌍은 총 몇 쌍? 5쌍이 있어요. 5쌍. 그죠? 전자쌍 수라고 그랬으니까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을 모두 합해야 되겠죠. 그죠? 전자쌍이 5쌍이다 보니까 혼성 오비탈이 뭐가 되는 거예요? sp3d 여기까지.